또 누구 뭐 네. 저희가 오늘 이제 결혼기념일입니다. 오늘 당일이 와이프가 결혼기념일 선물로 신청해가지고 오게 됐는데 예. 저는 미처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예. 여러분들 축하 박수를 받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렇게 아. 맑게 들었습니다. 승희 씨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이걸 신청을 하게 된 계기가 네. 효린의 민박을 신청을 하라고 해서 JTBC를 계속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신청하는 게 없고 이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결혼기념일 선물 퉁쳐야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러니까 결혼기념일 선물로 효린의 민박을 신청해서 남편이랑 같이 가는 걸로 했는데 그건 힘드니까 톡토요를 신청해서 이걸로 퉁치셨다 이렇게. 네네 맞아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네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해야 되나? 사실 효린의 민박은 몇 명 안 되니까 힘들고 신청자도 많고 우리도 많은데 우리도 이거 당첨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거의 25대 1 정도 경쟁률을 뚫으신 겁니다. 예,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되게 좋아 보이죠? 그래서 요 근처에서 뽀뽀해 뽀뽀해 그러신 분 계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라고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전달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네, 11주년이랍니다. 아이, 좋으시겠습니다. 11주년 결혼기념일. 저희가 결혼 11주년이 되면 56이라고요? 아닙니다. 55이죠.